계속 잘 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97페이지 보시면 거기 9번에 뭐예요? 9번에 자, 9번에 그 인간명이게 나오죠? 인간명 뭐 나온다고? 인간명이게 나와요. 그래서 인간명을 좀 여러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9번의 인간명은 조그맣게 별표를 하나 해줍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넣는다 그래도 인간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인간명은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일감명은 왜 내느냐 하게 되면 그 의사를 알고 싶은 거죠? 예컨대 만약에 보세요. 여기 신청서에, 이 신청서에 뭐예요? 의무자라는 사람은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어요. 인감도장을. 왜냐면 집값이 뭐예요? 집값이 뭐 5억, 6억, 7억, 뭐 10억 막 그렇게 비싸니까. 만약에 등기관이 부실등기가 이루어지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의무자예요.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피해를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반드시 인감률을 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보통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다 의무자가 내는 서면 중에 인감률이가 나오는데, 자, 보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를 마치면, 1번에서 이렇게, 무슨 등기 마치면, 보존 등기 마치면, 이 사람한테, 우리 아까 책에 있던 등기표 정보 준다 그랬죠? 얘한테, 얘가 권리자였으니까, 권리자한테 뭘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표 정보를 줘요. 자, 그러면 이 등기표 정보 얘가 이제 권리자로서 등기소에서 받았다가, 이걸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가 될 때가 언제라고? 이전 등기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있는 게 할 때.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의무자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있는 번호를 쓰라는 게 신청서 뒷면에. 자, 그러면, 당연히 갑은 소유권자니까 이것만 내지 말고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야. 두 가지를 다 내야 돼. 소유권자는 등기표 정보하고 뭐라고 인감증명. 근데 만약에 그게 종중이라면 종중이 의무자가 되면 몇 가지를 내는 건지 세 가지를 다 내겠지. 모두 내야 되고 등기표 정보도 내야 되고 인감증명도 내야 되고 또 모두 내야 되고 종중충의 결수액을 세 개를 다 내야 되겠지. 의무자가 되면. 그런데 얘가 이제 권리를 취득했죠. 이전 얘기 됐죠. 그럼 등기소에서 이제 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이거? 등기표 정보를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등기표 받았죠? 그 얘가 의무자 갈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한테 뭐 할 때 또 팔을 때. 얘가 의무자 되죠? 그 얘는 등기표 정보하고 모두 내야 돼, 이거. 인감증명도 또 내야 돼, 인감증명. 이 두 가지를 다 내야 돼. 그러면 얘가 의무자 될 때가 또 남한테 잊었는 게 할 때, 병한테. 아니, 뭐라고? 이 사람이 원인무효가 돼서, 갑이 뭐예요? 갑이 을한테 이등기 말소하자. 내가 돈 다 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원인무효가 됐으면.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등기 할 때 3번, 2번 무슨 등기를 소유권이 없는 등기를 뭐 할 때 말소 등기 할 때는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니까 인감증 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이렇게 1번 자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을 뭐 할 때 설정 등기 해줄 때는 자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줄 때는, 얘가 소유권자고 얘가 의무자죠? 의무자는 뭘 내라는 얘기니까. 등기표 정보 인감증 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됐는지 또 한번 다시 보자. 그러면 누가, 자, 하여튼, 뭐, 그, 틀려도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어차피 저분들은 틀릴 거라고 생각. 자, 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하니까. 그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 생각할 거 없어요. 어차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누가 을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조카한테 뭐라고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예, 가등기 이렇게 해줬다는 가등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 틀릴 것 같아요. 전국의 모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모든 학원의 학생들도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틀면 똑같이 틀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지 이렇게 돼서 다음 중 인감명을 제출할 경우가 아닌 것은 인 것은 만약에 문제 나왔다는 거죠. 그 지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 가등기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명을 낼 건가 말 건가? 그러면 대답하기 싫으면 입모양을 바라봅니다.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내요 안 내요?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어? 낼 것 같아요? 어. 자, 안 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낼 것 같다는 게 그 감이 사는 거야. 왜냐면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뭐니까 의무자니까 내라 아니게 이거.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게
이 그 느낌이 있죠? 등기.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험장에 가잖아요?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시험지에 그 출제하는 사람의 그 심리는 뭐냐면, 아, 요런 문제는 사람들이 틀릴 것 같다고 이제 문제를 내면, 그걸 만약에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일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고 뭐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찍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확률을 못 맞추면 자신있게 뭐예요? 별표하고 중요한 거를 자신있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중에서 답이 뭐예요? 답이 적은 걸로 뭐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내리긋는 게 확률이 높다는 게, 확률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확실히 해갖고 뭐예요? 몇 개? 여섯 개는, 대여섯 개 확실히 맞고 나머지는 뭐라고 찍어서 뭐 하나라도 더 맞자. 그런 얘기, 그런 주적이니까. 그런 정책으로 가자, 전략. 그 외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지 않아. 또 할 양이 너무 많고. 아니, 아, 민법하고 학계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2차 과목 중에 이 공시법을 이렇게 열심히 할 적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딸려서.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따로 구석구석 할 거 없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확실히 해갖고 그것만 제대로 보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뭐 할 때 소유권자가 의무자라면 반드시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는 게 다 제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했죠? 이 병이 저당권 취득했죠? 그 얘도 뭘 받아야 돼, 등기소에서? 권리자가 됐으니까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얘도 뭘 받는다고? 등기필을 받아요. 그럼 아까 그 책에 있는 등기필 정보의 등기 목적이 이제 저당권 설정이겠지. 저당권자 권리자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권리자가 됐으니까 얘를 이걸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얘가 도대체 의무자가 언제 되냐는, 의무자가. 그 얘가 의무자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의리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뭐 해자고, 이거 말사자고 요구하겠지. 말사자고. 그럼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의무자. 그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말소 등기 할 때는 뭐예요? 누가 의무자예요, 지금? 병이 의무자다, 이게 병이. 그 다음에 병이 뭐예요? 병이 또 정한테 저당권 이전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전 등기 할 때,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이 지금 뭐예요? 병말이, 병이 말소 등기하거나 병이 이전 등기 할 때, 저당권자 병이, 소유권이 아닌 자가. 그러면 얘가 의무자라면, 이 등기관은 병이 을한테 돈을 받았는지, 그런 거 모른다는 게요. 모르니까, 이 병이란 사람이 저당권을 말소를 할 때 의무자니까, 이 의무자를 뭘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의사를 알고 싶은 거야. 의사를 알고 싶으니까 네가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뒷면에 뭘 쓰라는 게니까, 번호를 써라는 게, 번호. 그럼 등기관이 그 번호 보고, 아, 이 사람이 무슨 의사가 있구나, 지금. 돈을 받고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두 개를 다 내는 거야. 소유권은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모두 내라는 게, 이거, 인감증명 내야 되는데, 이 저당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오지랖 넓게 인감증명 내지 말고, 뭐만 내라는 게니까, 등기표 정보만 내라. 그 얘기에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래요. 자,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은 누가 내는데? 의무자가 내는데, 소유권자는 몇 개를 다 내고, 두 개를 다 내지만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일 때는 뭐만 내라고?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된다, 이거 하나만. 근데 이거 하나를, 이거를 뭐 했다는 게, 분실했어요. 잊어버렸다는 게, 분실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렸으면 누구한테, 등기관한테 뭐예요?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잊어버렸으면 뭐예요? 다시 재개구가 안 되니까. 방법이 뭐냐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시 재개보 해주면 자기네들이 돈을 못 벌어. 왜? 등기관도 나중에 그 법원 공무원 그만두면 뭘 해야 되는데? 법무사 해야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만두면 놀겠어요? 법무사 하겠어요? 법무사 시험 봐서 하겠지. 1차 면제 주고 2차만 보내. 그러니까. 그러면 법무사 하려면 이제 뭐예요? 그 법무사가 확인 정보 해주면 얼마씩 받아야 되니까? 5만원씩 받잖아.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그 국가가 다시 발급해 주겠어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돈 5만원 주라고. 5만원 주라 그러겠지. 전혀 그런 거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배우면 돼, 그겠죠. 그러니까, 재발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안 하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이거. 여기 안 지웠잖아, 지금. 몇 시 됐으면 방법이 몇 가지라고, 이거. 세 가지란, 세 가지. 그 세 가지니까, 네 의사를 알고 싶으니까, 이걸 분실했으면, 뭐야, 방법은 몇 가지라고? 세 가지란, 이게 세 가지. 그게 세 가지가 뭐라고? 증인석을 뭐라고? 증인석을 조서하란, 조서. 그래서 뭐예요? 공중부원 받든가, 아니 뭐예요? 확인정보 뭐예요? 확인정보 가져오든가, 5만원 주고, 자, 대리인시키든가, 아니 본인이야, 바쁘지 않으면 뭐하든가, 이거. 출석하라니까. 근데 출석했으면, 본인의 뭐예요? 본인이 등기관 앞에 출석하고 조서 쓰면,
본인의 의사가 밝혀지는 거지. 직접 뭐예요? 얼굴 들이밀고 납니다. 내가 뭐예요? 내가 의사가 있습니다. 직접 갔으면. 근데 이건 본인이 온 게 아니라 누굴 보낸 거 지금? 대리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 정보하고 이거 공증법은 법무사하고 대리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거는 뭐예요? 대리만 보내면 안 되지. 대리인한테 뭐예요? 의사를 밝혀야 되니까 모두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 보내라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지금 들을 때는 알 것 같죠? 근데 뭐예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몰라 이제. 집에 가면 모르는 거야. 집에 가면 딱 기억나는 게 뭐라고? 아, 학원에 왔다, 학원에 갔다 왔나? 그 생각뿐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잘 보라는 얘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인감유형 문제가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거. 확인이니까 이게 인감유형이니까 이거 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인감유형. 이렇게 이거, 아, 확인 정보는 인감이지. 이거 내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게 내는구나. 어? 그 이 단어가 꼭 나오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공증부문 분단 이게 나오니까 그럼 이게 나오면 이건 그 공증부문이 동그라미 인감유형 동그라미니까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 근데 출석은 아무리 뒤집고 찾아봐도 동그라미 있어 없어 여기. 그게 안 내는 거야. 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무조건 확인 정보 나오면 확인이니까 뭘 내라고 이거 인감 낸다는 거죠. 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법무사 같은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자 등기표 정보를 뭐예요? 등기표 정보를 분실해서 아 직접 출석해서 직접 출석할 때는 인감유형을 제공한다 그러면 뭐야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다는데 헷갈리기 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는 건가 가져가야 되나 헷갈리니까 무슨 단어 보이면 인감유형 문제에서 확인 나오면 뭘 내는구나 이거 인감유형 내는 거라 이렇게 그렇게 뭐야 그렇게 기억을 해라 암기를 하라 이게 내용을 이해했으면 그다음부터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 1번에 줄 치세요. 97페이지 1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뭐라고 의무자로서 등기할 경우에 의무자에 뭘 내라고 인감유형 내라 이제. 물론 이제 거기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뭐예요? 말살 때 낸다. 2번도 주시네. 자 가등기 할 때 다시 보겠지만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인이 소유권 이외라 그랬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저당권자든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법 51조라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법 51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51조 그 밑에다가 등기필 정보를 뭐 했을 때? 분실했을 때. 뭐 했을 때? 분실했을 때, 그 얘기죠. 분실했을 때는, 뭐예요? 분실할 때는, 자, 누가, 그, 대리인이 낼 때, 확인 정보 있죠? 확인 정보 대리인 낼 때는 뭘 내라고, 이거. 인감유형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일단 보자, 세 가지만. 이해해 주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자, 어디에, 그, 인감유형 제출, 그래서, 자, 만약에 뭐예요?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밑에? 98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 꺼내야 된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본인 꺼낸다 하면 본인은 미성년자니까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재외국민이 나오는데 어디 나온다고? 재외국민, 거기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재외국민이 나오는데 재외국민은 뭐예요? 재외국민은 자, 누구 거 따라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거 있죠? 우리나라 인감유형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 그 법 조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자, 만약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본 관공서에 인감유 낸다 그러면 틀리고, 자, 누가, 재외국민이 뭐예요? 등기를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누구 꺼내라고? 우리나라 거, 어? 우리나라 거. 그래서 여러분 법 제60조 이런 거 이제 자,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자,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재외국민이 등기를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뭐예요?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등록지 인감유형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외우지 말고 뭐예요? 재외국민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국민이 의무자일 때는 자 당연히 누구 거 우리나라 거 내라 이렇게 재외국민 위에다 뭐라고 우리나라 거 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 거 내라고 우리나라 거를 제출한다 이렇게 자 이해해 두자 우리나라 거 내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디 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에, 그, 103페이지에 뭐예요? 103페이지에 그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얘기죠? 그래서 등기를 접수하면, 자, 이렇게 등기를 뭐, 이렇게 이런 서류 갖고 뭐 하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뭐 하면, 접수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를 뭐예요? 접수받습니다. 이런 서류를 내게 되면 등기를 무조건 접수받죠? 접수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 시기를 따지는데 접수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접수 시기는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완료되면 자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자 그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거기 1번의 의의가
등기인청은 대본기칙이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그 접수식이에요. 도대체 왜 접수식을 왜 따지냐죠. 따지는 실익이 뭐냐죠. 그럼 여러분 저 민법에서 공부할 때 대리부 공부하면서 대리 판례를 배웁니다. 뭐라 판례 배우냐면 민법 공부해 보셨어요? 그 민법 시간에 공부해 보셨어요? 아니 집에서 한번 봤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고개를 약간씩 끄덕이는 게 그거구나. 동영상을 한번 보긴 봤구나 지금. 그래서 혹시 그냥 민법 봤으니까 다행이다. 봤으니까 보긴 봤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냥 저기 맨 몸만 이렇게 딸랑딸랑하게 와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그 공부. 다른 분이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오신 분도 많으세요. 막내도 저 동영상 같은 거 집에서 본 적 있어? 그냥 전혀 없지? 그냥 몸뚱이 하나만 온 거지, 그냥. 그래도 준비성이 계시네, 그래도. 그래서 대리,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뭐가 있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대리인이 뭐예요? 등기를 신청하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신청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 등기는 뭐로 보자? 유효한 등기로 보자. 판례 배웠죠? 그래요. 그럼 그 판례를 배웠는데 도대체 적법한 신청이라면 등기를 유효로 보는 것, 적법한 신청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제 그 액션을 잘 보시고 이해를 잘 해 두셔야 돼. 그러면 그 대리는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냐면, 그 전자적으로 뭐 할 때이고, 그 콜이 갈 때, 그걸 보고 죽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가 그게 등기가 받아준 거니까.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죽더라도 콜이 가는 걸 못 보고 죽으면 그게 등기가 안 돼. 근데 이렇게까지 이런 허리를 아파가면서 이런 액션까지 취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 심각한 거지.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어보냐는 얘기야, 이런 강의를.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적법한 신청이라는 건 등기관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래,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그때가 등기가 받으니까 유효하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민법은 평면적이지만 이 등기법은 입체적인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수받고,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법에서 이제 동시에 신청하라고, 뭐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신청하라고 법에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지문에 한번 나왔지만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하라고, 판매 등기를 같이 하라고, 또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하라고, 신탁 등기를 같이 하라고. 자, 이런 것만 이해해 주지 않죠? 이런 것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심사를 해요. 심사하는데 이 심사는 뭐라고? 자, 절대 등기관은 실질적으로 조사권 같은 게 없어요. 조사권도 없으니까 서류만 심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형식적 뭐라고? 형식적 심사를 기본 제도랍니다. 절대 등기법 문제 나와서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심사에서 이제 서류 심사에서 서류가 뭐가 되면 완비가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어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지 무엇을 식별보를 뭐하게 되면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등기가 완료가 된다. 등기가 완료된다는 거죠. 등기가 이렇게 완료된다는 거죠. 근데 서류가 뭐가 됐으면, 서류가 미비됐으면, 뭐라는 게, 서류가 미비됐으면, 각하를 하라. 뭐라고? 각하를 하라. 각하. 그래서 우리 각하 사유가 뭐예요? 29조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를 각하라고 하는 이 각하 사유가 몇 조? 29조에 몇 호부터,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몇 개가 있다는 게, 11개가 있다는 거죠. 그 11개가 있는데, 그 11개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104페이지 있죠? 이 각하 사유가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 무조건 간할 건이면 무조건 뭐예요? 절대 무효고 등기 받으면 안 되고, 그 이 쌍가리분 별표합니다. 그 쌍가리분. 그 쌍가리분 뭐라고? 사건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사건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자, 규칙 뭐예요? 규칙 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 규칙 내용을 뭐예요? 쓰진 않았는데, 대충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그거예요. 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다시 한번 또 5월달에 정리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꼭 암기할 사항이 뭐냐면, 부일령 뭐라고? 저소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거부터 먼저 외우자.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 일부에 뭐하고 이거
저당권하고 뭐예요?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죠? 요런 거 등기는 뭐예요? 요런 등기는 이 부동산 일부 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지분에서 무슨 등기, 용익물권 등기 해오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내용 중에서, 이 박스 안에 내용 중에서 거기 그 D급번 있죠? D급번. 일필지 토지 일부의 이전 등기나 저당권.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나오죠, 그거? 그죠?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게, 그러니까, 뭐부터 외우자는 게, 부일령 저소지는 안 된다는 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줬는 게 안 되고, 이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넣는 게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그래서, 그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가. 그래서 여기, 시읍권에 보시면, 시읍의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나오죠? 자기 지분만에 무슨 넣는 게 안 되고, 보존된 게 안 된다. 그 다음에 피읍 보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상속된 게 안 된다. 그 써놨죠? 그래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 외우라는 게 그런 거. 그런 거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티그세 농지에 전세 꽂는 게 안 되죠? 자, 그럼 한번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 전부를 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부를 다 외운다는 건 너무 양이 많아. 양이 많으니까 뭐 여기 농지가 있어. 이렇게 농지가 있다는 게 농지가. 그 물권은 다섯 개가 있어. 소유권하고 뭐예요?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지역권하고 뭐예요?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뭐예요? 저당권하고 이렇게 물권이 다섯 개 있어. 그 분명히 뭐예요? 법에서 규정해 놓기를 뭐에 대해서 이렇게 농지에 대해서 뭐 안 된다고 전세권 등기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놨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농지에 전세 꽂는 게 안 된다는 걸 외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농지에 재산 꽂는 게 되냐고 재산 꽂는 게 되어 물어보면 여러분은 생각을 해. 눈동자가 미마로 올라가 생각해. 왜 생각을 하냐는 게요. 뭐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농지에 대해서 잊었는 게 할 수 있고 농지에 재산권, 농지에 지역권, 농지에 저당권은 다 되지. 아, 저 흥분한 건 아닙니다. 흥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뭘 기억하면 농지에 전세 꽂는 게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다른 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된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되는 걸 외우든지 안 되는 걸 외우든지 그렇게 저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해야지 왜 농지에 저당 꽂는 게 되냐 물으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전세 꽂는 게 전세 꽂만 하니까 다른 건 되겠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물론 거기 미음번엔 이중의 보존등기는 등기부가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는데 일단 거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뭐라고 내용 중에서 거기 이응번에는 방금 얘기했죠? 동시에 신청할 거 이전등기와 환매등기를 같이 하랬는데 뭐가 같아 지금? 자, 이전등기와 환매등기와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뭐예요? 각하겠다는 건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분리처분 금지. 이 분리처분 금지가 몇 개 있다는 얘기고. 네,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자, 구분 건물은 뭐하고 이 대지권 있죠? 이 대지권.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하지 말라는 게 이거. 대지권과. 왜? 일체성의 원리니까.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뭐는 채권은 뭐하고, 자, 저당권은 채권과, 저당권은 뭐라요?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저당권은 뭐하고 분리하지 말라는 게 이거.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나중에, 5월 달에 다시 또, 프린트 나눠, 요약책 같은 거 그거 할 테니까, 그거 다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절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 자체는 잊었는 게 안 되죠? 이거 이제 아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의 전세권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게 머릿속에 뭐부터 먼저 외우고 부일령 저소지 자기 집만의 뭐예요 보상부터 외우고 그죠? 그다음에 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 농지의 전세권 는 게 안 되고 야 그다음에 이중에 보존 는 게 안 되고 지역권은 점유해야 되니까 동일무예요 동일의 지역권 게 그런 건 하나씩 들으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라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자, 거기 보세요. 자, 106페이지 문제를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인청에 각하사유가 아닌 거 써놨죠? 각하사유 아닌 거 써놨는데, 거기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1번을 딱 보세요. 그럼 자,
자, 1번을 딱, 냉정하게 1번을 딱 봐서 내가 이 1번을 봤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아? 핵심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 각하사이가 아닌 거 동그라미 1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거기 1번에 보면 1번을 딱 봤을 때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죠?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 그래, 거기 자기 지분만 그게 핵심 단어야. 자기 지분 핵심 단어야, 그게. 자기 지분만 동그라미 치고. 그 자기 지분만 보면, 자, 슬퍼 보세요. 뭐라고? 내가 외운 게 뭔데? 자기 지분만 나오면 뭐예요? 보상 없다. 안 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면 안 되는 거예요? 보존하고 상속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자기 지분 뒤에 거기 보자하고 상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그건 각하면 안 되겠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제 따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뭐 외웠다고?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가 외웠으니까, 자기 지분이란 단어가 봐서 뒤에 뭐가 없으면, 아, 보자하고 상자가 안 보이면 이건 등기를 각하면 안 되지. 각하는 거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하고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를 각하지. 여긴 자기 지분만의 뭐라 그럴 수 있고, 본 등기 한다 했잖아. 보자가 아니잖아. 본자지. 응?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외워갖고 중요한 거를 뭐예요? 중요한 거를 문제를 풀라고 해야지. 그걸 언제 그걸 다 이해하려고, 되는 거 안 되는 걸 다 외우려고 이해하려고.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왜 생애 마지막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바꿔달라고. 이건 애원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지. 애원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거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다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안 되는 거 몇 가지라고? 두 가지만 안 된다는 얘기. 그죠? 근데 여기 보면서요.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구분검으로 뭐하고 분리하면 안 된다고? 대지사의 공과. 3번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은 뭐하고 분리하지 말라고?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보존 등기인 거 또 다시 보존 등기 하면 안 되지. 등기부가 두 개면 안 되니까. 이해쯤 무슨 말인지? 그래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가처분 얘기 나오면, 여러분 뒤에 있죠? 여기 암기 노트에 맨 뒷장에 보시면, 맨 뒷장이 아니구나. 내 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 거기 37페이지인가? 여기 37페이지 보시면, 그 37페이지 그 18번에 여기, 그 가처분이 들어간 지문 나오죠? 18번에 나오죠? 가처분이 들어간 지문. 그게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거 7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게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 7개 외워야지 한 문제 나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유효무효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외워두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으니까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저기 107페이지 보세요. 그 107페이지 보시면 거기 등기 완료의 절차 나오죠? 등기 완료 절차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볼 사항은 뭐냐면 그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가 중요한데 그거는 별표를 조그맣게 합니다. 그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이렇게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누구한테? 등기 관리자한테, 권리를 취득한 등기 관리자한테 무엇을? 권리자한테 뭐예요? 등기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요. 뭘 줘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를 겸한다. 그렇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자, 관공서는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등기별 정보는 관공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등기관이 관공서가 파는지 말는지 그걸 뭐예요? 그걸 물어볼 의사 물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별 정보는 뭐예요? 자, 등기별 정보를 등기관이 겨부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물어보게 되면 답이 뭐라고? 관공서야. 관공서는 뭐도 않고 받지도 않고 뭐라고? 내지도 않는다는 게, 관공서는 받지도 않고 낼 필요도 없다는 게,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등기 권리자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주고 등기관이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대장소관청에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재산세 거들하고 어디에다가, 자, 그 소관청에 보내줘야지. 그걸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 한다고? 이거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별표 작은 거 하나 드시고 내용을 이해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용을 이해해보면 뭐라고?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대장이 있으면 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농사 짓다가, 자, 장수하시고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 997조에서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 얘가 이제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고.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그래서 누가? 이 을이란 놈이 보존등기 맞추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을이란 사람이 갑의 아들인지 모른다는 게요. 모르니까 보존등기 맞추면 보내줘서 토지는 부동산은 하나니까 두 개를 반드시 모아라는 게 일치시켜라는 게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제해갖고 여기 소유권 보존사에서 누구라고 을이라고 또 무슨 등기 맞추면 이전 등기 맞추면 자 병이라고 이전 등기 맞추면 또 보내주라는 게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세금 거더라고. 여기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누구라고 병이라고. 그럼 이 땅은 어디 있는 거고 충청도에 있는 거고 자 충청도에 땅이 있는 거고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사람이 서울 살다가 어디로 뭐예요? 어디로 자 혁신 그죠? 행정의 복합도시 세종시로 만약에 이사 왔습니다. 세종시 그죠? 그 자 세종시가 인구가 몇 명이라면 세종시 있죠? 세종시니까 세종시니까 이게 3이죠. 30. 2만. 몇만이라고? 세종시는 32만이랍니다. 그래서 이 혁신 뭐예요? 행정도시. 막내 몰랐지? 여기 인구가 몇 명인지. 그 자네 사는데도 몰랐지? 나는 저번 주에 누구한테 들었어. 세종시는 뭐라고? 30만. 그래서 나는 한번 외웠어. 뭐라고? 시읒이니까 뭐라고? 30. 2니까 2. 30. 그렇게 외워야 돼. 한번 들으면 외워야지. 그러지 안 까먹지. 어? 그 지금 외워. 아, 세종시 사는데 세종시 인구가 몇 명이냐 물어보는데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딱 들을 때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런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하면 자기도 그 모르는 사이에 그게 습관이 들어가 머리가. 머리가 그 구조가 바뀌는 거야, 구조가. 바뀌어가니까 이게 생애 마지막 시험이야. 자,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종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2-1번에서 2번 뭐라고? 2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을 해서 어디 세종시 뭐예요? 자, 세종시 종촌동 111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도 이제 서울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세종시 종촌동 바꿔줘야 되겠죠? 왜? 고지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려면 옛날 서울로 보내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에 관련 사항이 바뀌면 자,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 하게 되면 거기 뭐예요? 자, 번호가 몇 개 써 있어요? 그, 네 개 써 있죠? 오지선다니까 다섯 개가, 다섯 번째가 답이겠죠? 다섯 번째가? 그럼 다섯 번째는 뭐로 쓰냐면 이렇게 써놔요. 자, 출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소유권에 가처분 그 다음에 소유권에 뭐라고 가압류 소유권에 뭐라고 가등기 이런 게 답이다는 게 왜? 대장에는 절대 가처분이니 가압류 이런 걸 안 써요. 이런 거 안 쓰니까 이런 게 답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두자. 이게 답이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어디에 이제 각종 권리 얘기 나오는데 각종 권리에 대해서 보자. 각종 권리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가 그 강론 그래서 변경등기부터 나왔는데 예, 권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권리부터 중요한 거고 예, 변경등기는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자 그 공동이냐 당등이냐 배운 거니까 여러분 1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소유권 보존등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틀을 잡을 때 자 머릿속에 틀을 잡을 때 우리가 지금 총론을 공부한 거예요. 이 총론을 공부했으면 이 틀을 잡는데 이런 틀이에요. 무슨 틀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중요한 게 이제 소유권 뭐라고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이렇게 뭐하고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에 대한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이 소유권에 대한 등기에는 소유권은 뭐가 있고 보존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이전등기를 하는 게 있다. 이전등기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이불권이 있죠? 물권, 저당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어디에서 총론에서 배웠더니 뭐냐면, 일단 우리가 등기 대상 보면서 객체를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 객체를 배웠다. 뭘 배웠다고? 객체를 배웠다. 객체. 그 객체를 배우면서, 과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뭐예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느냐, 아니냐? 이걸 배웠다니까, 객체를. 그러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과연 보존등기 할 때 뭐예요? 객체 일부에서 등기 안 되고 자기 지분에 보존등기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전등기는 뭐예요? 일부에서 안 되지만 자기 거는 뭐예요? 일부 소유권의 일부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제일 먼저 뭐예요? 시험도 중요한 게 뭐예요? 객체예요. 이게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거고 총론은 뭐예요? 포괄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뭐예요? 총론 강론이 어렵고 쉽고 떠나서 그게 이제 뭐 하는 거야? 겹치는 거야. 겹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겹치는 거니까 그게 따로따로 떨어졌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객체에서 이 등기 대상을 배운 게 여기서 다 이제 통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게 뭐라고? 단독이냐 공동이냐 배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 신청 절차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신청 뭐라고? 신청, 이 등기 신청 절차 중에서 이 절차 중에서 우리가 이 등기를 뭘 하느냐? 공동으로 등기하느냐? 뭐라고? 단독 등기하느냐?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종류를 공부하면서 그게 주등기로 하느냐? 등기를 뭐라는 거예요? 등기를 실행하는데, 등기 실행하는데 이게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아니면 뭐라고 이거? 부기 등기하느냐? 이제 이게 지금. 그럼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뭐예요? 12문제 중에서 자, 만약에 시간을 뭐예요? 배분을 지적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배분을 좀 적게 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한 거에 투자 중에서는 그래도 시험 문제를 반이라도 제대로 맞으려면 이건 가장 기본이야, 이건. 어? 이건 가장 기본이라는데 이거는 맞춰야지. 이거는 틀지 말아야지. 실수하는 순간 뭐 그건 한 문제 가면 요즘은 고득점이 안 나오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권리를 공부할 때 이 기본 객체를 이해해두자. 그럼 이 보존등기는 당연히 단독이고 이전등기 할 때는 그 원인이 매매니 증여니 상속에 따라서 단독인가 공동인가 따져보는 거고. 그죠? 근데 가장 객체가 기본적인데 이 용익물건은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뭘 안 된다는 게 이거. 공익이면 안 되는 것이고 저당권은 뭐라고? 부동산 일부 안 되지만 뭐예요? 공익이면 가능할 것이고 있죠? 그 객체를 한번 이해해두자. 객체 그러니까 각종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쓰고 그 아래로는 뭐라고? 자, 객체가 부동산 일부가 되는지 공익이면 되는지 단독인지 공동인지 주등기인지 뭐예요? 부기인지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이런 등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표제부라든가 어디에 표제부나 뭐예요? 갑구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 갑구을구에 이렇게 갑구나 어디에 을구에 이 표제부 갑구을구에 자, 1번 뭐예요? 1번 표시사항 1번 충청도 충청남도 서천군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게 이거 500제곱미터 이게 썼죠? 그럼 어디에 갑구에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무조건 등기 갑이라고 썼을 거 아니야? 을구에도 예컨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뭐예요? 저당권 무슨 등기 있다고 설정 등기 했다고 이제 기재가 됐죠? 기재했단 얘기. 그러면 이 등기부에 이 써있는 등기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어디에다가 자 우리가 변경 등기를 왜 다 배웠냐 하게 되면 공동당도 이거 할 때 다 배운 거야. 이거 할 때 이거 이 객체하고 뭐 등기 절차하고 실행할 때 다 배운 거야. 선생님 이 표제부는 논에다가 집을 줘서 뭐예요? 자 당연히 등기할 때 답을 대로 바꾸는 게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 소유자만이. 그다음에 언제나 이번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를 하고 부동산 표시명이 주등기하고 그다음에 명의자가 어디에서 서울 살다가 어디로 이사하면 명의자의 표시 변경에서 뭐예요? 예컨대 이 세종시로 이사 오면 이게 등기 명의래 무슨 등기 이거 표시 변경이니까 명의자만이 하지 단독 신청이고 아까 그 권리 변경하죠?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의 채권 행위를 증액하면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하니까 뭐예요? 공동 신청이고 그거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등기부상에 일부만 지우는 거 이 일부만 지우는 게 무슨 등기라는 게니까 이게 변경 등기단 일부만 지우는 걸. 근데 표제부에 부동산이 완전히 뭐예요? 쓰나미로 바다가 다 뭐예요? 없어졌다든가 아니 뭐예요? 건물이 무너졌다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게 몇신 등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면 여기 3번에서 2번 이전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하면 전부 지우지. 에? 만약에 돈 갖고 뭐예요? 이 저당권은 뭐예요? 2번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한다 그러면 전부 지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 권리상의 전부를 다 소멸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뭐예요? 계속 등장하는 게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고 이거.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이게 중요하고, 이거 보존 등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고 이거. 말소 등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중요해 이거. 가등기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해. 가등기라는 게.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객체하고, 자, 공동 단독 뭐예요?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그건지. 그 세 문제하고. 근데 보존등기, 이전등기 이거 하고 말소등기, 가등기 있죠? 이거라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확실히 실수 없도록 맞아갖고 반타작이나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해갖고 그것만 제대로 해갖고 하지 막 이 책 다 보고 막 넘기면서 이거 언제 다 하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언제 이걸 다 해? 어? 달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그 여러분 그 공법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공법도 근데 그 공법은 이해나 돼 그게? 그 인간이 배울 과목이 아닌데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접근할 감옥이잖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접근할 감옥이니까
그래도 뭐 확실한데, 시험에 나올 만한 확실한 대로 확실히 하자. 그 얘기죠, 확실히. 어?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조금 쉬었다가, 빨리 배고프시니까 좀 뭐 좀 먹고 드시고, 보존 능력, 유전 능력 있고 하자, 오늘은. 어?